아주 좋은 봄날에 따뜻한 기운과 또 이 공기를 마스크 없이 이렇게 맞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민의 일상적인 삶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 경제에 큰 고통을 남겼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피해를 입었지만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는 감히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합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당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50조 피해 보상을 약속했지만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선인과 인수위가 절박한 민심의 요구에 화답하길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합니다. 합당한 손실 보상과 두텁고 촘촘한 지원으로 경제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